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500여 명에 이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이륜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 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찰은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 등 난폭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경찰 사이카도 멈춰있는 정지 신호에 오토바이 한 대가 보란 듯이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경찰이 곧바로 오토바이의 뒤를 쫓습니다. 다행히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오지 않았지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신호 위반입니다. 뒷좌석에 일행을 태운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법 행위입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사망은 매년 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이륜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만 1,700건 넘게 사고가 나 96명이 숨지고 2,230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배달앱 사용이 증가하고 배달 전문 업체까지 생겨나면서 이륜차를 운행하는 직업군이 늘어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우리가 좌회전 신호 봐도 하는데 그냥 막 들어와. 몇번 그랬어요, 저도. 겁나. 그냥 막뭐 끼어들고 그냥 뭐 신호 위반은 다반사죠, 그냥. 사람들은. 그쪽 어떻게 좀 단속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5월 배달 오토바이 2,700대의 운전 유형을 분석했는데 10대 중 4대가 교통 법규를 어겼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이 가장 많았고 정지선 위반, 차로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를 동시에 안 지킨 오토바이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특히 뭐 정지선 위반이라든지 차로 변경, 차로 준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반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고 위험성이 크게 이제 저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 다운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는 강원도 내에서도 인구가 많은 원주, 춘천, 강릉 등 도내 3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주가 가장 많습니다. 오토바이 관련 사고와 민원이 늘자 원주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 3개 배달대행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배달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범법 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배달업체 대표들은 종사자들에 대한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저희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중요 사고 요인 행위에 대한 교통 위반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외벽은 물론 안전띠, 에어백 등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망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배달업계의 자정 노력, 그리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